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상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는 시간. 이민 생활의 길라잡이 생활 상담 지현이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난 기회가 없었어 라고 말을 하기 전에 사실 모든 일을 행함에 준비라는 것을 한다면 기회는 어느새 옆에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준비를 잘 못하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 시험 준비가 부족하거나 면접 준비가 부족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게 된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단편적인 상황에서도 준비들이 필요한데 하물며 삶이라는 관점에서의 준비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생활 상담에서는 한국에서는 없는 미국에 살면 꼭 알아야 하는 노인법과 유산 상속, 은퇴 시 연방 정부에서 제시하는 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노인법과 이민법 전문 변호사 천희룡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이 시간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 아이디 FM877, FM877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FM877 라디오 코리아 뉴욕을 통해 생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대화하면 마음이 놓입니다. 노인복지법, 상속법, 이민법 전문 천희룡 변호사가 들어드립니다. 천희룡 변호사님 사무실은요, 뉴욕 516-466-5515, 516-466-5515번, 뉴저지는 201-346-0301번입니다. 이 시간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 FM877로 상담 가능합니다. 네, 천희룡 변호사님 반갑게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항상 또 교계나 이런 이민사회에 조언을 많이 하시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니까 더욱더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FM87.7 청취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그 노인복지법과 상속법에 관해서 네.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과 미국이 정말 달라요. 미국에서 연방정부 또 주정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각각 노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고 또 유익한 것들도 많은데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다른 커뮤니티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노인복지법이 네. 물론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법이고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광범한 또 그런 법입니다. 네. 사실 그 미국에서 이제 노인으로 그 간주되는 그 연령이 65세가 넘으신 분들. 네네. 네, 지금 사실 뭐 65세시면은 청년이시죠. 노인이 그렇죠.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이제 elderly라는 그 단어가 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현재로 그 뭐 2019년도 그 나온 통계를 보면 미국의 65세 넘으신 분들이 5,400만 명이십니다. 아하. 예, 17% 정도, 미국 네네. 인구의 한 17%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2040년도에는 약 8,000만 명으로 이제 늘어날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2021년도 인구 통계가 5,200만 명인데 지금 미국에 사시는 노인 분들의 그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네, 그런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한 법이고요. 네. 미국 분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이 법을 잘 알고 아하. 이제 많은 그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우리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인 1세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또 은퇴를 앞두시면서 요사이 와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대략 살펴봤습니다. 노인복지법, 상속법, 또 유언장, 위임장, 의료 위임장, 또 저희가 좀 궁금해했던 부분, 신탁이라 그러죠. Living Trust와 또 Medicaid Trust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또 저희도 노인이 될 거고 그럼요. 네. 예, 모든 네. 분들이 언젠가는 또 해당되는 그런 법이고요. 네. 맨 네. 처음에 이 유언장이라 그럴까요? 우선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또 상속법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인복지법이 뭐 이렇게 그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디파인하자면 네.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은퇴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의료 혜택을 다 받으시면서 네. 또 미국에 그런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런 혜택 받으시면서 네. 또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재산을 모아 놓으셨는데 그 롱텀 케어라고 그러죠. 네, 그 네. 이제 요양원 이런 이제 복지 시스템에 혹시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본인의 재산이 많이 이제 그쪽에 이렇게 또 주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을 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네. 잘 컨트롤하면서 이제 잘 그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법이 이제 노인복지법이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인 게 그 네. 유언장과 위임장 또 그 의료 위임장입니다. 유언장은 그 한국 분들은 이제 많이 준비를 못 해놓으신 그런 서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유언장을 네. 이제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그것도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약간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네.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저희가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그렇죠. 지금부터 유언장을 네. 해야 되나 이런 느낌도 맞습니다. 없잖아 있는데 유언장은 사실 한국 사람 외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편인가요? 그렇죠. 네. 젊은 분들도 유언장을 많이 작성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좀 이제 우리 뉴욕에서 좀 큰 교회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가셔서 이제 거기 그 소망회 분들이시죠. 네. 그 어르신들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신 데서 네.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곳이 이제 롱아일랜드여서 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민 오신 지도 오래되셨고 그렇죠. 이런 서류들은 다 준비되셨겠지 하면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더니 네네.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한 10명 정도 손을 드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만큼 이렇게 준비를 아직 못 해놓으신 네. 그런 서류인데 유언장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특히 이제 뉴욕이나 뉴저지 보면 본인이 재산이 있으신데 유언장이 없으시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분이 천국 가시고 나서 그분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가족들한테 또 가족들 중에서도 혹은 뭐 배우자한테 또 자녀들 중에서도 또 어떤 자녀한테 이렇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겠죠. 그렇게 되지 않고 주법으로 재산이 분배됩니다. 그래요. 뉴욕법으로 뉴저지 법으로 이렇게 재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내 재산을 왜 내 의사대로 네. 주지 못하고 그러게요. 주법에 해당돼서 주법에 의해서 네. 분배돼야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렇군요. 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은 이랬지만 여기 미국에 사는 그 주법에 따라서 분배가 된다는 사실 다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유언장에 대한 중요성이 미국에서 더욱더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고 이제 그 유언장이 작성이 되면 그 유언장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뉴욕이나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에 프로베이트라는 법원이 있어서 네네. 그 프로베이트 법원에 이제 등록이 되고 네. 프로베이트 법원의 판사가 그 유언장이 이제 제대로 된 유언장인가 진짜 원본인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그 유언장에 있는 내용대로 재산을 분배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유언장은 이제 뭐 재산이 많으시든지 적으시든지 네. 그 갖추셔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서류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임장이라는 거는 그 power of attorney라는 그런 또 기본적인 서류가 있는데 네네. 이 서류는 그 본인이 이제 혹시 어떤 어려움이 처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음흠. 예를 들어서 이제 편찮으시다든지 네. 뭐 의식이 없으시다든지 혹은 어떤 경우에는 뭐 멀리 이제 그 이주를 하셨다든지 한국에 네. 계셔서 미국에 있는 아하. 분이 또 그분을 위해서 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네. 그래서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못 하시면 위임을 받은 분이 그분을 위해서 모든 법적인 권한을 갖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남편이 편찮으시면 네, 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렇죠.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혹은 이제 뭐 두 분이 다 편찮으시다든지 혼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당연히 성인 자녀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하.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만이 그분을 네. 위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와이프라고 또는 허즈번이라고 가도 그렇죠. 법적으로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보기 때문에 네네. 어려운 서류가 아니어서 그리고 또 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가 아니어서 아.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네. 혹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 절차가 수월해지고 음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그 법적인 권한을 갖고 다 믿을 수 있는 분이 특히 가족이죠. 가족이 다 결정을 해줄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게요. 잠시 유언장과 위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미국에서는 유언장 없이 사망하게 되시면 이 재산이 살고 있는 주의 주법에 따라서 네, 이행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미리 건강하실 때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작성한다 하는데 유언장 작성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좀 인생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위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나의 권한을 일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임장이라고 네. 보면 되겠는데요. 미국은 위임장이 없으면 가족이라도 또 부부, 자녀라도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이 좀 저희가 아픈 시절 보냈잖아요. 코비드 시대 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사망하시고 갑자기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근데 너무 많으셨어요. 그럴 때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네. 그 코비드에 많은 분들이 편찮으셨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안타까운 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홀 어머니가 계셨는데 또 연세도 많지 않으시고 네네. 그 이제 60대 되신 젊은 어머니신데 또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네. 의식이 네. 없으시고 젊으시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미처 이런 서류들을 생각도 못 하셨고 그렇죠. 이제 나중에 준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근데 성인 자녀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어머니를 위해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네. 이럴 때는 또 물론 법적으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 보호자로 그 가디언십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 가디언으로 임명을 받으면 되는데 절차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네,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걸 다 피해갈 수 있는 게 바로 위임장이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실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서류입니다.
네, 위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갑자기 이제 그런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을 때 성인 자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또 꼭 아파야 또 위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네, 우리 가족들을 좀 돕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생활상담 천희룽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포트리 한남 체인 금주의 핫 세일. 배추 무 한 박스가 17불 99전, 총각무 열무 세 단에 1불 99전, 양파 10파운드 한 팩이 6불 99전, 캘리포니아 체리 파운드에 3불 49전, 살구가 파운드에 2불 99전. 언제나 신선한 제품이 가득한 포트리 한남 체인. 힘든 이민 생활의 인플레이션, 치료비까지 걱정돼 오래 방치해놓은 내 치아 건강,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생각하는 치과 플러싱 띵크덴탈이 함께합니다. 만개 이상의 임플란트 성공 케이스, 컴퓨터 내비게이션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 교정 전문의가 협진하는 투명 교정, 바쁜 직장인을 위한 일요일 진료도 합니다. 159가 노던 인근, 늘 생각하는 정직한 치과 띵크덴탈 718-358-5488. 더 기다리지 말고 지금 전화주세요. 혈관 대청소, 세종 성복감으로 알려진 세종 바이오텍이 15주년을 맞아 또 하나의 놀라운 쾌거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개발되어 후코이단의 새 지평을 연 세종 바이오텍의 세종 후코이단이 출시 5년 만에 한국으로 수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식약처의 지침에 따라 한국에서도 세종 바이오텍의 세종 후코이단을 더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연구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바이오텍 703-256-7671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다년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liro.com.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생활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상담 도움 주시는 분들은 위성범 통증병원,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으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보험 취급합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와 노르드에 위치한 위성범 통증치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략을 세워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김광수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가장 어려운 시기 김형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 네, 오늘 생활상담은 노인법과 이민법 전문 변호사 천희룡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불확실한 미래, 대화하면 마음이 놓입니다. 노인복지법과 상속법, 또 이민법 전문 천희룡 변호사가 들어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신탁, 유서, 위임장 작성, 또 이민법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재산을 지키며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천희룡 변호사 사무실은 뉴욕 516-466-5515, 516-466-5515번, 뉴저지는 201-346-0301, 201-346-0301.
0301번입니다. 네, 저희가 광고에 앞서서 한국과 너무나 다른 이 유언장과 또 상속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정말 필히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꼭 노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게 65세 이상 물론 청년이시지만 이 여기서는 이제 노인법이 65세 이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이 자녀들도 조금 미리 알아서 이렇게 같이 대처를 하는 것이 왜냐면은 제가 미리 한다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이 분쟁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한 네네. 준비로 정말 필요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이거를 미리 해두면은 내가 나의 윌 의지를 자녀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이제 가정의 화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는데요. 네, 더 저희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네. 지금 그 기본적인 서류들 중에서 네. 유언장과 이제 위임장을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 중에 하나 저희가 또 recommend하는 서류는 이제 의료 위임입니다. 아하. 의료 위임은 네. 이제 healthcare proxy 네. 혹은 이제 medical proxy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연명 그 연장 치료를 이제 거절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뭐 원해서 그 거절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병원에 이제 계실 때 그 의사 그 두 분 이상이 이제 진단을 내리기를 저 의사나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 진단이 이제 내린 상황에서 네. 미국에서는 이제 모든 기계를 동원해서 이분의 이제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거절하는 이제 서류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편안하게 이제 저는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그 의사를 미리 그 서류에 본인의 의사를 이제 알리는 그런 서류가 바로 그 메디컬 프록시고요. 그렇군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이제 그렇게 처해진 상태가 되면 본인한테는 너무 이제 괴로운 그런 상황이고 혼수 상태에서 자기의 의사를 그렇죠. 전할 수는 없으니까. 없고.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가족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사시는 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돌아가실 테니까 이제 편안하게 가시길 원합니다. 모든 기계를 이제 띄워 주십시오. 했을 때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바로 이 메디컬 프록시입니다. 이 서류가 있습니까? 가족이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 서류는 보통 그 병원에 있는 리걸 팀에서 또 리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병원마다 그런 또 법률 팀이 있어서 네. 법률 팀에서 변호사들이 이 서류를 보고 제대로 준비되었을 때 이제 기계들을 이제 제거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서류를 보고 이런 기계를 또 제거했다가 나중에 소송 들어오는 그런 게 이제 병원 쪽에서는 또 두려워서 이런 서류들을 이제 그 법률팀에서 검토를 하고 그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메디컬 프록시는 보통 때는 뭐 필요한 서류도 아니고 네.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서류지만 결정적으로 꼭 필요할 때가 있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서류고요. 네. 이 Elder Law 이제 다큐멘트 중에서 이 노인 복지법 그 서류들 중에서 유언장, 위임장, 또 의료 위임장 이 세 가지는 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네. 본인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네. 또 가족들한테 도움이 됩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서류들이고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미리 남기면서 이 가족에게 정말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겨야 할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나의 인생 지도 그려보기라는 게 좀 유행이라고 해요. 장수 시대가 되기도 하고 네네. 또 100년 인생 달려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는데요. 노후에는 저희가 그동안은 좀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살아왔었잖아요. 근데 점점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매달려라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고 전문가가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유언장 또 위임장 의료 위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젠가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 네. 서류들이고요. 네. 네. 그다음으로 저희가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빙 트러스트,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인데요. 좀 어려워요. 네, 좀 정확하게 이게 뭔지 클리어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 기본적인 서류 외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신탁 제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신탁 제도가 굉장히 생소한 제도고 그 트러스트라는 단어조차도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네. 또 이 신탁에 관해서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또 사실 많이 계십니다. 이 신탁은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분들의 상황을 잘 그 이해를 한 다음에 네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이제 연세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가족 관계 또 재산 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교육하시는 거 네. 그런 걸 충분히 저희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신탁이 가장 적합한가를 결정을 하고 이제 의논을 한 이후에 그렇군요. 이제 추진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우리 한국 그 분들한테 많이 그 적용이 되는 신탁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revocable trust 혹은 living trust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 신탁은 그 누구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되는 신탁입니다. living trust. living trust. 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그런 건가요? 어떤 네 그런 뜻도 되고요. 이 living 네. trust는 그 revocable trust라고 그래서 또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영원한 게 아니고 그렇군요. 만들어 놓고 또 취소도 할 수 있고 또 바꿀 수도 있고 취소 가능한 신탁 네 그런 신탁입니다. 그렇군요. 이 신탁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의로운 점들이 생기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간단한 거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재산 싸움이 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유언장만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고 어허. 그리고 유언장은 또 프로베이트라는 법원에 가기 때문에 그 판사 앞에서 결정이 되어서 네.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 유언장에 대한 의의를 제시하면은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트러스트는 네. 프로베이트 코트에 가지 않고 프로베이트 네. 법원에 가서 판사가 보는 게 아니고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행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리빙 트러스트에 있는 내용대로 그냥 그대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분쟁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도전을 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트러스트가 이제 그런 면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프로베이트 법원에 가지 않고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행이 된다는 거. 그럼 리빙 트러스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죽은 후에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렇죠. 이 트러스트는 유언장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그 트러스트 유언장에 있는 내용이 트러스트의 내용으로 옮겨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산이 있으시면 그 재산이 트러스트로 이렇게 트랜스퍼리 됩니다. 옮겨집니다. 네네. 그래서 집이 있으신 분은 이제 집이 본인의 명예로 되어 있는 집이 네. 트러스트 명예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점이 있나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베이트 코트에 가지 않는 거. 그게 그 큰 이점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물론 뉴저지도 좀 그렇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네.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20년 전에 그 웨이사이드에 집을 마련하셨는데 20년 지나면서 굉장히 몇 배로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좋은 일이죠. 네네. 몇 배로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집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으신데 나중에 자녀들이 물려받았을 때 그 상속세는 내질 않습니다. 이 상속세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한 분이 물려줄 수 있는 게 네. 6밀리언이 넘습니다. 그래서 6밀리언, 600만 불이 넘는 것만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되지 않고요. 네. 이게 두 분 명예로 돼 있을 때는 이게 12밀리언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의 상속세는 이제 그 해당이 안 되고 뉴저지 같은 경우는 상속세 자체가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방법을 봤을 때도 이 상속세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그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그 재산이
12밀리언이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12.92인데 12밀리언이 넘다 보니까 두 분이 밀려줄 때는 24밀리언이 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네. 잠시만 광고 네네.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해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뉴욕시 가정에서 18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학부모님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서 회의를 위한 번역 서비스와 통역을 제공합니다. 성적표, IEP 등의 특수교육 문서 등의 번역과 교사 및 교직원과의 회의 통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school.nyc.gov/hello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311로 문의하십시오. 혈관 대청소, 세종 성복암으로 알려진 세종 바이오텍이 15주년을 맞아 또 하나의 놀라운 쾌거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개발되어 후코이단의 새 지평을 연 세종 바이오텍의 세종 후코이단이 출시 5년 만에 한국으로 수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식약처의 지침에 따라 한국에서도 세종 바이오텍의 세종 후코이단을 더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연구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바이오텍 703-256-7671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불, 300만불, 1000만불 승소. 건축현장 낙상사고 100만불, 250만불, 1200만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처방약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약국을 소개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각종 보험 사용이 가능하며 출입문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 너무 편한 우리 약국. 노던 220가 던킨 맞은편 우리 약국은 주 7일 오픈합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편한 약국 우리 약국 718-229-2001 718-229-2001 우리 약국.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든든한 우리 아메리카 은행. 고객님께 필요한 맞춤 금융 서비스를 10개 주 25개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예금, 적금 상품 및 SBA 등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상품들, 그리고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서만 제공하는 원화 확정 송금 서비스까지 고객님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우리 은행의 자회사로 설립된 40년 전통의 은행, 공포와 함께 성장해온 동부 최대 한인은행, 우리은행이 100% 소유한 안전하고 든든한 금융 파트너 우리 아메리카 은행. 고객님과 함께하는 우리, 우리 옆에는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메리카 뱅크 대표번호 1-888-699-6674 멤버 FDIC Equal Housing Lender. 생활상담 돌아오셨습니다. 생활상담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위성범 통증병원,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으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보험 취급합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와 노르드에 위치한 위성범 통증치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략을 세워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김광수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가장 어려운 시기 김형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 이 시간 FM 87.7 생활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뉴저지에서는 폴리 팰리사이드 파크 98.3MHz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 FM877 라디오 코리아 뉴욕을 통해 생방송 실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없는 미국에 살면 꼭 알아야 하는 노인법과 유산상속, 또 은퇴 시 연방정부에서 제시하는 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인복지법과 상속법, 이민법 전문 천일웅 변호사가 들어드립니다. 천일웅 변호사 사무실은 뉴욕 516-466-5515번이고요. 뉴저지는 201-346-0301번입니다.
네, 특히 메디케이드 신탁, 이제 유서, 위임장 작성, 이민법까지 정말 골고루 이 한인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광고 듣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 리빙 트러스트 얘기하셨죠. 네, 네. 그 이제 그 리빙 트러스트를 이제 셋업하시는 이유, 네. 그 중요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네. 상속세는 그 뉴욕주나 뭐 뉴저지 혹은 이제 연방 법을 봤을 때 재산이 이제 많으신 분들만 해당이 되어서, 네. 지금 그 재산 액수가 뭐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12 million, 1200만 불 이상. 그다음에 이제 연방법은 24 million, 25 million, 그러니까 2500만 불 이상,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그런 재산이 있으신 분들, 그 이상 되는 것만 그 inheritance tax라고 상속세를 내시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이 안 되시고요. 그러나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 게 그 오른 집값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보통 그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집을 파시게 될 때 네. 세금을 안 내시는데 자녀들이 이제 아하. 거기서 살지 않았을 경우 네.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capital gains tax를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이 올랐는데 좋은 소식인데 그렇죠?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는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네. 그 양도 부가세라고 그러죠. 그 이제 캐피털 게인스 텍스를 내게 되면은 그게 약 20% 정도 됩니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요. 네. 더 많이 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가 네. 예를 들어서 그 1밀리언이 네. 올랐는데 네. 뭐 그 뉴욕주에서 10% 또 연방에서 약 10%에서 거의 20%를 내게 되면 그것도 20만 불이면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again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자녀들이 그쵸. 있어서 네. 이런 이제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트러스트에 이 집이 그 트랜스퍼 되고 옮겨진 이후에 트러스트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 이 캐피털 게인스 텍스가 또 웨이브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하. 또 이제 그 어떤 관심이 있으시냐 하면 그 이렇게 집이 있어서 있어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집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재산이지만 일단 메디케이드에 관해서는 이제 그 재산으로 치질 않고 이번에 이제 소득이 적을 경우에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는데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면서 이제 정부 혜택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참 이제 좋은 그런 그 상황이고 혜택을 많이 받으셨다가 가끔가다 또 어떤 분들은 수술도 하십니다. 네. 근데 메디케이드가 커버되면은 정말 본인은 전혀 비용이 안 들고 네, 네. 메디케이드가 다 커버를 하는데 미국엔 또 수술비가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뭐 수십만 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잘 사시다가 메디케이드 잘 받고 계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어요. 네. 자녀가 이제 이 재산을 집을 물려받는데 리빙 그렇죠. 트러스트가 없이 그 유언장만 있을 때 그 유언장에 우리 집은 우리 이제 자녀한테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명시돼 있어서 판사가 그렇게 허락을 하기 전에 혹시 이분이 어디에 돈을 갚아야 될 게 있나 그런 거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프로베이트 법원 판사들은 메디케이드에 그 상황을 연락을 해서 이분이 아직까지 받았던 메디케이드를 보상하고 그 다음에 자녀한테 물려주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케이드가 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제 연방 정부에서 주마다 그 어느 정도 어느 그 액수를 받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또 많이 부족하고 메디케이드에서는 어떻게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판사들이 그 프로베이 판사들이 그렇게 이제 오로를 하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또 보상하는 경우가 자녀가. 생겨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또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100%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나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으면 네. 프로베이 코트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제 그 트러스트를 이행하는 변호사는 메디케이드에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의무가 없어서 네. 그 메디케이드에서는 그거를 보상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재산이 이렇게 분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트러스트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점들이 있지만 네. 그중에 지금 그 몇 가지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이 있는 네. 그런 걸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게 바로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네, 리빙 트러스트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요. 네. 캐피탈 게인 택스가 면제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 집 오른 것에 대한 20%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가둬두는 거죠. 신탁이라고. 네, 네. 그다음에 프로빗 병원에 의한 그 이원 검증과 또는 유산의 그런 어떤 집행 절차 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제 자녀에게 문제 없이 상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이 있고 또 언제든지 좀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 리빙 트러스트는 취소할 수 있는 revocable trust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작성하셨다가 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집을 리빙 트러스트 안에 이렇게 옮겨 놓으셨다가 그 집을 다시 파실 수도 있고 아, 예. 네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flexible하고 좀 자유로운 그런 신탁입니다. 네네. 단 리빙 트러스트가 이 revocable trust가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 큰 단점도 하나 있는데 네. 그건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롱텀 케어입니다. 롱텀 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있으신데 롱텀 케어 인슈런스는 없으시고 그 혹시 요양원을 가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미국은 그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평균 1년에 드는 비용이 약 20만 불입니다. 그렇군요. 뉴저지는 그것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뭐 16만 불에서 18만 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재산이 있으셔도 만약에 요양원에 가셔서 4, 5년 이렇게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네. 이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재산이 거의 다 요양원, 그 롱텀 케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신탁을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바로 메디케이드 신탁입니다. 아하. 네.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라고 해서 MAPT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그냥 저희들은 좀 준말로 Medicaid 신탁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이 Medicaid 신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Living Trust의 그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플러스 어떤 혜택이 있냐 하면 메디케이드 신탁의 재산을 옮겨 놓으시고 네. 5년이 지나면 여기에 이제 5-year look-back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메디케이드 신탁에 들어간 재산이 그런 long-term care institution 그런 예를 들어서 요양원 이런 데서 보호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집이 있으신데 그 집을 메디케이드 신탁에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메디케이드 신탁에 들어간 집은 그리고 5년이 지난 집은 요양원에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차업도 네. 할 수가 없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재산은 더 이상 내 재산으로 간주가 되지 않고 네. 신탁 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재산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이제 롱텀 케어를 걱정하시면서 재산 보호하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메디케이드 신탁을 이제 작성하고 메디케이드 신탁에 재산을 옮겨놓고 네. 5년 기다리시면 그 재산은 보호받는 재산으로 간주되어서 그런 이제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의 이 상황에 따라서 네, 또 본인의 건강 상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리빙 트러스트나 또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중에서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천희룡 변호사님 리빙 트러스트와 또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리빙 트러스트는 취소 가능 신탁이고 또 메디케이드는 또 반대로 그럼 취소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작성하면 아예 안 돼. 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죠. 단점 왜냐하면 그러면 모두 다 메디케이 트러스트를 하지 왜 리빙 트러스트를 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리빙 트러스트는 굉장히 자유로워서 취소도 할 수 있고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을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본인 의지대로 할 수가 있지만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작성해 놓고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안에 들어간 재산은 본인 의지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본인 재산이 아니고 그 트러스트 재산이 됩니다. 신탁 재산이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재산 내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재산이 보호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네, 그러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되냐? 이 재산은 결국 그 수혜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해 놓으면 자녀들이 나중에 다 물려받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으면서 프로베이트 콜트도 가지 않고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보상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캐피털 게인이 있으면 그것도 내지도 않고 그렇군요. 다 그대로 이렇게 물려받는데 재산이 보호되었기 때문에 또 롱텀 케어 그런 인스티튜션, 널싱홈, 요양원에 주지 않아도 되는 그렇지만 내한테는 이 재산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없어집니다. 네, 그것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라고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좀 누가 준비해야 되고 변호사님으로서의 전문가시니까 좀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지금 말씀드린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한번 재산을 옮겨놓으면은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실 때, 그러니까 이 재산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쓰지 않고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겁니다. 이 집은 자녀들 집입니다. 이렇게 확신이 서실 때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작성해 놓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을 그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에 이렇게 옮겨 놓으신 다음에도 또 생활하실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좀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간 재산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빙 트러스트는 아직 그런 이제 확신이 없을 때,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준비를 해놓으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은퇴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옵션들이 더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가끔가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신 상태에서 갑자기 일이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스트로크이 왔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된다. 근데 이런 신탁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요양원에 지금 병원에서는 이제 요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고선 진단을 내렸는데 요양원에 막상 가자니 1년에 20만 불이 들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서 이제 아주 급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도 이제 계신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도와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뉴욕은 이 메디케이드 법이 굉장히 우호적이어서 그렇군요. 이런 준비가 아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부가 있으실 때는 부부 명예로 된 모든 재산을 지금 건강하신 분 명예로 다 이전을 하면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 분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아하. 그렇죠? 본인의 그렇죠. 재산을 다 이전을 했으니까 네. 다른 주에는 이렇게 해놓고 5년을 기다리셔야지만 요양원 혜택을 받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당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 없이. 좀 그런 점에서는 우호적이네요. 뉴욕이. 굉장히 좋은 법이죠. 그래서 이 crisis mode 또 spousal refusal이라는 그런 좋은 법이 있어서 뉴욕은 그렇게 준비를 못해 놓으신 상태에서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별로 우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promissory note method라는 게 있어서 본인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세이브는 못하지만 또 많은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리미리 은퇴하시기 전에 준비하시고 또 은퇴하신 다음에도 건강하실 때 준비하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상담을 해보시고 좋은 방법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가장 권하는 그런 말씀.
그런 이제 상황이지만 그러게요. 준비를 못 해놓으신 상황에서도 네.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기본 서류 중에서 위임장은 준비가 돼야 됩니다. Power of Attorney. 그게 있어야지만 한 분이 의식이 없어도 네. 그분의 그 위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도와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그 기본적인 서류는 또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 네. 그런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천일용 변호사님께서 이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시겠죠. 네, 불리한 상황을 겪게 되거나 좀 안타까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에 정말 변호사로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이것만 미리 해 놓으셨으면 참 수월하게 네. 이렇게 네, 도와드렸을 텐데라는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이야기를 참 다루었는데요. 한 시간에 커버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해요. 네네네. 부족하지만 지금 아주 뭐 요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빨간 펜 선생님처럼 쪽지게처럼. 네. 자 저희가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잘 알아야 하는 사실 상황이지만 이 노인 복지 관련법을 다루시는 변호사님들이 좀 참 적어요. 네. 한인 커뮤니티에 이 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위임장은 꼭 좀 추천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위임장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네. 이제 나중에 그 결정적일 때 많이 도움이 되는 서류입니다. 네. 그런 좀 이그잠플이 있으셨나요? 어떤? 그렇죠. 늘 많이 있겠지만. 네네, 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뭐 근래에도 그 이제 노부부이신데 갑자기 아내 되시는 분이 네. 많이 이제 그 스트로크로 그 쓰러지셔서 병원에 네. 계시다가 이제 회복은 하셨는데 거의 이제 남편도 못 알아보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히 네. 이분들은 얼마 전에 위임장을 준비를 했어요. 위임장 외에도 이제 여러 다른 서류들은 준비했지만 뭐 어떤 신탁을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고 네. 그러나 그 위임장이 있어서 지금 그 깨어나셨지만 본인의 그 의사대로 판단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의학적으로 그럴 때 이분이 만들어 놓으신 위임장을 가지고 네. 이분을 위해서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특히 이제 뉴욕에는 그 crisis mode 혹은 그 spousal refusal 이런 이제 법들이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 네. 법을 잘 이용해서 재산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 보호하면서 그 요양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도와드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은 이제 저희가 늘 보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위임장이 없었으면 네네. 반대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가디언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호자로 임명을 받는 게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인터뷰도 있고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서 네네.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위임장보다 더 비용이 드는 부분이 당연히 많이 들죠. 뭐 수십 배로 들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이렇게 닥치면은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서류인데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미리미리 해두면은 저희가 좀 더 그 상황을 당황스럽지 않고 이렇게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호자 권리 가디언십 신청 절차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소요가 되고 훨씬 비싸다고 했습니다. 네, 나의 권한을 일임하는 위임장 꼭 아프지 않더라도 한번 이게 상담 받으셔서 이제 뭐 재산이 많던 적던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이거는 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한번 작성하면 유효 기간이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그런 또 위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희가 천일용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더니 좀 미리 들어온 질문들이 있었었거든요. 이 결혼하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절반에 무조건 배우자가 재산 절반에 대한 상속권이 생긴다는 이런 좀 통설 또는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오해죠.
사실혼 관계라니까. 네네, 그게 완전히 오해는 아닙니다. 아, 네, 물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이혼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님들이 더 잘 알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그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그 결혼해서 모았던 재산은 네. 그거는 이제 한 분이 일을 해서 모았어도 그 이제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네. 반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있던 재산은 괜찮죠. 이런 이유 때문에 또 그 신탁을 해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미리 이렇게 신탁을 해놓으면 혹시나 이제 자녀들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부모의 재산, 그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재산에 대한 어떤 권한은 없도록 네, 그렇게 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냥 명예 이전을 또 해놓으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탁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미리 그냥 자녀들한테 네. 유산을 주기 위해서 아하, 그냥 명예 이전 네. 우리 집을 그냥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네. 해놓지 이런 경우가 음흠. 바로 지금 말씀하신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부모님한테 받은 그 재산 그 principal amount 그러니까 그 재산 자체는 괜찮은데 그거를 그 유산으로 받고 그 다음에 오른 부분 예를 들어서 그걸 유산으로 받을 때는 집이 100만 불이었는데 같이 사는 동안 그게 200만 불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또 이렇게 그 클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렇군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상황마다 너무 틀리기 다르죠. 때문에 네. 뭐라고 딱 이렇게 단정져서 이렇게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신탁에 넣어두면 네. 적어도 자기 윌대로 자기 의지대로 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신탁은 네.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거를 유산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이렇게 그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생활상담 한 시간 동안 천일웅 변호사님과 이 미국에서의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법, 노인법, 또 유언장, 상속법, 또 메디케이드를 또 법적으로 저희가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뭐 많은 그 내용을 네. 그 이제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정말 요점만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서 혹시 그 모든 상황에 이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상담을 받으셔서 그 전문인하고 상담을 하셔서 이 법이 제대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네. 어떤 공식이 있어서 모든 분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어서 그렇죠. 그런 점을 또 이렇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천일웅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확실한 미래, 대화하면 마음이 놓입니다. 노인복지법, 상속법, 이민법 전문 천일웅 변호사가 들어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신탁, 유서, 위임장 작성, 또 이민법까지 이 합법적인 절차로 재산을 지키며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첫 상담은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네요. 천일웅 변호사 사무실은 뉴욕 516-466-5515번입니다. 516-466-5515번입니다. 유저지도 201-346-0301번입니다. 잘된 준비는 기적에 대한 희망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보다는 준비로 그 희망을 잡아보는 오늘이 되면 어떨까요? 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M 87.7 라디오 코리아 뉴욕 안내입니다. FM 87.7 라디오 코리아 뉴욕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신하고 유능한 프로그램 진행자와 회계 및 사무직원,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실 광고 영업직원을 모집합니다. 멋진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드실 분, 활발한 광고 영업활동을 하실 분, 반듯한 사무체계를 만드실 분은 지금 radiokoreany1@gmail.com, radiokorea